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연석 자산관리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원금이 보장되는 중수익 상품 ELB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5월까지 발행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ELS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홍콩 지수 HGC ELS에서 큰 손실이나 원금 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ELB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ELS, ELB 굉장히 비슷한데 ELB 어떤 상품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 ELB와 ELS 많이 헷갈리시죠? 우선 알파벳 앞 두 글자가 EL로 시작되는 상품은 주가와 연동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데요. ELS는 주가 지수나 개별 주식에 연계하여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투자 수익을 주는 상품입니다.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항상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대부분 일정 부분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주는 구조입니다. ELB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ELS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투자자 원금에 대한 손실은 없지만 투자자는 그간의 물가 상승률만큼 실질적 손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ELS와 유사하지만 들어온 자금의 약 90%를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파생상품이나 개별 종목이 넣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금은 증권사가 책임지고 지급하기에 ELS보다 안정적이지만 기대 수익률은 ELS보다 낮겠습니다. 네. 그러니 저 ELB이 이제 소위 말하는 equity linked다 보니까 이제 주가 연계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ELS의 S가 security고 ELB의 B는 bond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말로 하니까 굉장히 길어지네요.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 자, 근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약 90%를 갖다 이제 채권에다가 하니까 일단은 안전자산이고 나머지 한 10% 정도를 파생이나 개별 종목으로 해서 그만큼 수익을 낸다. 뭐 네. 그러니 높은 수익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금 보장이 가능한 그 정도의 상품은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수익보다 그래도 원금 깨지는 것만큼은 면하자 하는 그런 자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금년 들어서 7조를 넘었었다고 이쪽으로 돈 몰린 게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1일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ELB 발행액은 7조 2,43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10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68.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년 1월, 5월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처음으로 ELB가 ELS보다 많이 발행된 금액인데요. 최근 ELB의 인기가 높아진 건 홍콩 HGC ELS에서 발행한 대규모 손실 사태로 파생상품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경계심이 커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도 꽤 좋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수익률 괜찮습니다. 최근 ELB의 수익률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자산 움직임에 따라서 보통 연환산 4에서 7% 구간의 수준이고요. 많게는 10% 이상까지도 가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안정적으로 원금을 지키면서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ELB 발행 늘어난 원인이기도 합니다. ELB를 판매한 증권사가 투자자의 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원금이 보장되는 중수익 투자처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일부 상품의 경우 이제 또 수익률은 제외하고 원금만 돌려받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이거 저기 나연석 관리사님 이게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나요? 혹시나 증권사 네. 증권사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투자에 있어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는 ELB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5천만 원 한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인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앞서 ELS와 달리 원금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었어요. 지금 말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ELB 발행사가 파산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수익 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죠. 즉 기초자산과 관계없이 발행사 지급 능력에 따라 원금 상환 여부가 결정되는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 상환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기간 등에 따라서 산정된 상환 비용이 차감되는데요.
상환 비용이 과도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의 신용 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 여력이나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신중히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